저는 그냥 싫어요. 저는 이런 눈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아예 마비가 됐어요. 자, 돌아가고 있대요. 아, 네. 얘기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지금 날씨가 저는 되게 선선하게 이렇게 네. 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그래도 네. 더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추위를 더 싫어해가지고. 아, 겨울 싫어한다고 그랬구나. 네. 맞아. 제가 분명히 겨울을 싫어한다 했는데 약간 아, 나무위키에 겨울을 좋아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좋아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무위키 상에 나와있는 네. 얘기가 있어요. 본인의 애호가 싫대요. 어디가 싫으세요? 저는 그냥 싫어요. 저는 이런 눈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어떤 눈을 원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지민님 같이 약간 그렇게 인라인으로 된 예쁜 그런 초롱초롱한 눈을 쌍꺼풀이 두껍지 않은 그런 눈을 원했는데 어머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한테 한지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때는 안 했죠. 그냥 저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세상에 인형 같은 눈을 정말 인형같이 눈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두꺼운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얇은 걸 쌍꺼풀이. 원했는데 네, 약간 그랬는데 이렇게 한지민 씨 사진을 좀 들고 가지. 아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지민 씨가 28 여덟이잖아요. 네. 연애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 연애를 물론 하고 싶죠. 뭐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매니저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제 여자친구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니, 그 많은 그 네. 팬분들이 오해하시고 여자친구 네. 있고 그리고 만약에 네. 저 친구랑 제가 이제 8년째 친구인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으면 진작 만났지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럼 두 분은 서로 그렇겠다 이성 간에 친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주의겠네. 네. 결사곡에서 뭐 배우로 출연했어요? 아니 카메오로 듀얼리 정원 대사가 있었어요? 네 어떤 대사였죠? 뭐 그냥 뭐 그때 얼마? 다들 그렇게 아시는데 다릅니다. 화이트 골드는 금에다 광물질 녹음한 거라서 변할 수도 있는데 백금은 안 변해요. 제가 이제 OST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렸죠. 네. 아니 그래서 네. 연기는 어때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원래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그날 식은 땀을 와 땀 아 나도 땀이 나는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 좀 뭐 진지한 얘기 좀 이따 할게요. 네. 아니요 뭐 이 얘기를 우리 좀 해보죠. 아까 목 다쳤다는 얘기를 또 하셔서 네. 어쩌다가 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판소리 국악을 네. 했었는데 네네.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그 혼자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게 그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혹사시켜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완전히 생긴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럼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왜 갔냐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 시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반짝반짝. 그러면 믹스나인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생 생활은 한 얼마 정도를 하시다가 지금 믹스나인을 하게 된 거죠? 몇... 네, 그게 한 1년 1년 정도? 좀 1년 반? 1년 1년 반 하고 믹스나인 들어갔다가 네. 중간에 다리가 또 다쳤고 다리 네. 다치셔서 나오게 된 네. 거고 다리는 그 뭐 거기서 연습하다가? 네 연습하다가 정확히 어떻게 다친 거예요? 어디를 다치신 거예요? 제가 오른쪽 네. 다리가 아예 마비가 됐어요. 그 제가 원래 약간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다리 찢기를 하는데 저처럼 약간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네.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제 선생님께서 찢으셔가지고 그 위를 올라 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잘못 누르셔가지고 이게 신경이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쪽 다리가 아예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때 우울증이 엄청 세게 그때 많이 고민을 하셨겠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노래를 해왔는데 목소리가 다쳐서 목소리를 잃고 이게 다리를 다쳐버리니까 한번 완전 세게 와버린 거예요. 얘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왜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어디가 다칠까라는 네. 생각 때문에 이쪽으로 직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우울증 혹시 뭐 치료까지 받았어요? 네네. 병원을 다녔었어요. 네. 아, 자 그렇게 하다가 미스트롯을 나가게 된 건가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일본으로 가서 가수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약간 제가 우울증도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다 싫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새로운 삶을 싶었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카 쪽을 친구한테 이제 말을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돌아왔는데 사실 미스트롭 원 때 전화가 왔었어요. 나올 생각이 먼저 있냐.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목이 힘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제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우울증 극복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그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죄송한데 지금 못 나갈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저쨌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스트롯2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미쳐와야 본전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지금 어차피 내가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쳐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나갔어요? 네, 저는 그리고 무슨 할 때도 안 하고? 네. 어호. 왜냐면 전 미스트롯 원 봤을 때 잘하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트로트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과연 내가 거기서 그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드는 어떤 뭐 기분들이나 심정 뭐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정말 미스트롯에 나가기에 정말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트로트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제가 신곡을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컴백을 하셨던 분이 윤정 선배님, 가인 선배님, 또 진영 선배님, 그다음에 뭐 영웅 오빠, 뭐 그 어쨌든 저기 동원이, 뭐 민호 오빠도 또 계시고 많은 이제 트로트 선배님들께서 신곡을 내셨는데 정말 다 색깔이 다르세요. 트로트란 장르가 있지만 그 안에 색깔들이 다 다르니까 뭔가 시장이 좀 넓어진 느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아 정말 내가 트로트 하기를 잘했다. 트로트도 점점점 이게 뭔가 폭이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해요. 물론 트로트 어떤 자신만의 좀 뭐 창법이나 느낌이 있지만 예능에서 보면 여러 노래들을 되게 잘 부르잖아요. 지윤 씨는 그런데 또 보면 약간 독보적인 또 어떤 창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네. 혹시 완전히 이 트로트 창법 배제하고 노래 불러볼 수 있어요? 그래도 콧소리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아 가요를 그러면 짧게 좀 한 곡 가요를 좀 부르면 여기까지야. 네, 아우, 예. 뭐 어떤 가수로 남고 싶어요라고 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의 노래를 듣고 대중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얻고 뭐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좀 상처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노래를 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